남들이 볼 땐 그저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체조. 하지만 이 사람 김순태 씨에겐 이 체조가 보약, 아니 그보다 더 귀한 치료약이다. 협심증으로 세 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심장 마비가 한번 와가지고 그때 병원에 실려가지고 몇 번 죽어서 살았는데 이 운동을 함으로써 서서히 이게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제대로 병을 이겨낸 주인공 김순태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오전 8시 서울시 강북구 수유리 조병옥 박사 묘소로 향하는 등산로 입구. 신선한 아침 공기를 뚫고 사람들이 모였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국민보건체조. 30여 명이 모인 이곳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은 청일점인 김순태 씨다. 유난히 다른 사람들과 사이도 좋아 보인다.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체조도 움직임이 많아진다. 마치 에어로빅 같은 느낌이 드는데 김순태 씨는 어색함도 없이 곧잘 동작을 따라한다. 이곳에 모인 웬만한 아주머니들보다 실력이 나아 보일 정도다.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도 이곳의 체조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춤추듯 하는 체조를 하기 시작한 지 한 시간여.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모습을 보니 보기와는 달리 제법 운동이 되는 듯 싶은데. 이거 하면 땀이 많이 납니다. 아주 땀 흘리고 이제 몸이 이제 운동 끝나면 몸이 아주 가뿐하고 아주 하루에 그 인력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 활동량이 많아 연신 땀을 흘리는 운동이지만 사람들의 지친 모습은 발견하기가 어렵다. 아니, 심 안 되네요. 아주 재밌어요. 할수록 더 재밌어요, 이게. 이런 체조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 체조는요, 예전에는 그냥 국민체조에서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 체조에서 많이 그 에어로빅화로 돼서 뛰는 활동량이 많거든요. 활력도 생기고 젊어지고. 맞아요. 너무너무 즐겁고요. 체조로 병을 고쳤다는 사람은 김순태 씨 외에도 많다. 이렇게 항상 좋아지죠, 체력이. 좋아지니까. 이제 한동안 산을 다녔는데요. 산에 다니니까 보니 오시원이 안 나더라고요. 다리하고 허리는 괜찮은데. 근데 이거 한 산에 다니면서 이거를 하니까 아침에 산이 바로 여기잖아요. 산에 갔다 와서 이걸 하고 가면은 어깨 50견도 없어지고 허리 다리 괜찮고 머리 아픈 것도 없어졌어요. 그 다리가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았는데 무릎도 요새는 아프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즐겁고 상당히 마음이 상쾌하지요. 좋습니까? 또. 네. 이곳에서 체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체조로 생활이 달라졌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이다. 네, 제가 체조하기 전에는 그 심장이 나빠가지고 심장이 나쁘니까 또 혈압이 높아가지고 그걸 엄청 고생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서울 시내 좋은 병원이랑 다 다녀도 안 돼가지고 참 고생을 무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날이 여기서 운동한다는 것을 체조한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조금 있으니까 이상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기운도 생기고 활력소가 생기고 진짜 마음이 아주 좋더라고 아주. 가지고 하루 이틀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이제 심장병이란 게 뭐 어디 갔나 아예 뭐 없어져 버리고. 11년 전 우연히 알게 된 체조. 그 체조로 병을 이겨낸 것은 물론 그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다고 한다. 우리 나이로 환갑이 넘은 나이. 심장병, 고혈압, 협심증을 알아 쓰러지기도 수차례인 병력을 갖고 있는 그는 이제 보통 사람과 똑같이 아니 더 활기차게 일하게 됐다. 차이점이 많죠. 옛날에는 제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이런 데 감히 신경 쓸 여유도 없었고 또 해봤자 되지도 않았고 아주 삶이 아주 엉망이었죠.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도 한다.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하루 종일 나르고 미용실을 다니며 납품해야 하는 고된 일도 끄떡없다. 일하시는데 지금은 안 힘드세요? 지금 하나씩 만들지요.
진짜 하단들이에요. 아팠을 땐 운전을 한다는 것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김순태 씨에게 당연한 일상이 됐다. 이 모두가 11년간 꾸준히 해온 체조 덕분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앞으로 이 체조회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 건강한 몸을 찾고 앞으로 저의 삶에 활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 보람된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 체조로 인해서 저는 완전히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저는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나 또 몸이 약하신 분한테 꼭 이 체조를 권하고 싶습니다. 하루 한 시간,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아침광장의 체조 프로그램. 이 체조는 김순태 씨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했다. 앞으로도 쭉 체조와 함께 아침을 열어가리라.